안녕하세요. 무알시보 진행을 맡고 있는 소성열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알시보 진행을 맡고 있는 이지선입니다.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하는 무엇이든 알려주는 15분, 줄여서 무알시보는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는 모든 궁금증에 대해 알려주는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 판도라TV, 그리고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전자신문 및 계열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고 또 뉴스 콘텐츠로 접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네, 이지선 아나운서. 네. 저희 무알시보로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우리 대표님과 무알시보 시청자분들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만에 대표님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무알시보 진행하려고 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호흡을 맞추려고 하니까 기쁘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한번 활기차게 이지선 아나운서와 함께 무알시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행사는요, 이제는 거의 저희의 공식 행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벌써 네 번째 소개해드리는 행사예요. 대표님, 혹시 어떤 행사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네 번째라고 하니까 바로 알겠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아닌가요? 역시 바로 정답을 말씀해 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제7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가 작년에 이어서 정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마지막 날인 왕중왕전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부동산 검색 서비스부터 연인들을 위한 데이트 코스 추천 앱까지 우리 일상 속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수집해 일반을 공개하는 공공데이터를 통해 개발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겨루는 경진대회가 바로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로 벌써 7회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치열한 통합 본선을 거쳐 선발된 10개 팀이 최종 우승을 놓고 우열을 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범정부적으로 주최되는 제7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그 결선 현장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공공데이터 개방은 개방 그 자체보다는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업 경진대회는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또 정보를 공유함으로 해서 창업을 촉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정책을 좀 바꿔서요.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개방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다 개방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낱개로 개방을 해왔는데 연관성 있는 데이터를 묶어서 개방함으로써 창업하시는 분들이 보다 편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하는 데 있어서 준비에서부터 판로까지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예 대상은? JHK.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문재인 축하드립니다. 대상 AT소프트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문재인 축하드립니다.
발굴하고 또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 대회 최종 우승팀에게는요 상금과 함께 창업 컨설팅부터 서비스 홍보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을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청년 창업 시대를 여는 사업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공공 데이터. 앞으로 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들이 창출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대단한 팀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품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쟁쟁한 팀들이 많이 참가를 해서 현장의 열기가 엄청 났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저희가 스튜디오에 대상 두 팀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각자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부문 대상을 수상한 JHK 메디컬 사이언스 대표 조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을 수상한 AT 소프트 박호성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두 분 대표님 우선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상 두 팀을 모셨는데 먼저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자, 우선 조세현 대표님 지매 진단 키트를 선보여서 아이디어 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호명되셨을 때 정말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선을 다한 아이디어 연구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대통령상 발표하는 순간 많은 박수와 환호를 받았는데 아직도 생생하고요.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앞으로 기술 연구 개발을 더욱더 매진해서 아이템 개발에 성공에 전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빨리 집에 가서 잠을 좀 자고 싶습니다. 네, 전날 좀 잠을 좀 못 잤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한숨도 못 자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떨리셨을지 짐작이 가네요. 네, 다음으로 AT 소프트 팀은 점차 변환 솔루션을 제시해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우리 다 박호성 대표님은 어떠셨나요? 예, 사실 무지무지 기대했던 만큼 떨리고 네. 긴장을 했습니다. 뭐 입에 물기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입이 배짝 말랐었는데 사실 그 순간만큼은 저희 회사명이 이렇게 호명되기를 정말 기대한 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수상을 하게 되면은 내심 주변에서 도와주셨던 시각장애인분들이나 그리고 팀원 그리고 가족들께 감사하다는 그런 멘트를 이제 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근데 막상 질문해서 이제 수상을 했을 때 상금을 어디에 쓸 것이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순간적으로 저희 팀원과 그 삼겹살에 소주로 회식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네. 팀원들에 대한 감사함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두 분 대표님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소연 대표님,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걱정하는 질병 중 하나, 뭐 진짜 화두라면 화두일 수 있는데요. 치매잖아요. 네. 예. 그만큼 치매 관련한 다양한 연구와 개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번에 제시한 치매 진단 키트도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어떤 제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치매 진단 키트는 기본 건강검진 항목에서 채혈한 혈액 소량을 이용해서 혈액 내에 존재하는 치매 관련 12종 분자 마커를 극미세량의 범위에서도 동시에 정량적이고 신뢰도가 높고 그리고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치매 진단 키트입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치매 진행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구축함으로써 치매 발병 여부 및 검진자의 정확한 치매 진행 단계를 판별할 수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치매 진단 키트입니다. 네. 와, 미리 발병 여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행 정도까지 알 수 있다고 하니 상용화된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치매 진단 키트를 개발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치매는
하늘이 인간에게 준 가장 잔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육체적인 죽음보다 정신적인 죽음이 앞서는 게 치매입니다. 노인 계층뿐만 아니라 그 치매 예방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치매의 조기 진단 및 관리를 받음으로써 개인과 국가적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 추구권을 확보하고자 치매 진단 키트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이번에는 에이티소프트의 박호성 대표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민원, 전자민원 문서 점자 변화 솔루션, 정확히 어떤 솔루션인지 개발하신 솔루션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민원 문서 점자 변화 솔루션은 그 민원 발급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 서식 제작 툴인 리포팅 툴이라고 하는 그 툴과 연동해서 표를 포함한 그 민원 문서의 내용을 점자로 자동 변환해주는 전자 점자 문서 생성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공 서식에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점자 속성을 지정을 하면은 그 텍스트 데이터를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표의 내용도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가지고 서버에서 점자로 자동 변환해주는 그러한 솔루션으로서 시각장애인은 제가 지금 이렇게 네, 들고 있는 그러한 이제 점자 파일을 네. 서버에서 다운받아서 네. 이 기기에서 바로 점자 파일을 이렇게 점자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콘텐츠를 제공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대표님께서 오랜 기간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일해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현장에 계시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이 민원 문서 점자 변화 솔루션을 개발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창업하기 전 한 약 15년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용 코드 솔루션 업체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각장애인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봤었는데 이 시각장애인들이 민원 문서에 대한 정보를 점자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점자가 네.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시각장애인들이 그러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 문서를 타인에게 읽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그로 인한 개인정보 금융정보 이런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는 위험에 있는 것이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변환 솔루션을 이제 개발하기 위한 이제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고 이런 네. 부분들을 저희 팀원들과 이렇게 이제 의기투합해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런 또 계기가 있었고 실제로 또 네. 창업을 해서 제품을 만드시는 데 성공을 하셨습니다. 네. 두 분 대표님 모두 좋은 의도로 훌륭한 제품을 개발을 하셨기 때문에 대상을 받을 만하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뭐 대상을 받을 게 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예,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정말 다양한 창업 관련 대회 뭐 상당히 많습니다. 기관들로 네. 하는 그 중에서도 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 대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 대회 정보원 네. 이 창업 경진 대회에 출품하신 이유, 참가하게 되신 이유도 좀 궁금해요. 특히나 어떤 부분에서 공공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제품을 개발했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조소윤 대표님. 예. 네. 저희는 올해 8월에 치매 진단키트를 개발하려고 창업을 했거든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창업 아이템에 대한 공공성, 차별성, 이런 시장성을 바탕으로 한 치매 진단키트 개발에 대해 사업성을 검증받고 싶어서 우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0년간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치매 질환 진료 처방 등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치매 발병 여부나 치매 진행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체계적인 치매를 단계별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계기로 식약처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서 의료보험 적용이라든가 기본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서 노인 계층 및 치매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정확하고 빠르게 치매를 조기에 검진, 관리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치매 발병률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이 서비스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박호성 대표님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아이템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공공 서식 데이터에 점자 속성을 부여해서 민원 문서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공공 데이터 포털 등이 가지고 있는 DB를 DB의 내용을 서버에서 실시간 점자로 변환해서 제공할 수 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B2G의 성격이 강한 아이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 데이터 활용을 통한 저희 솔루션이 공공기관에 이렇게 많은 이제 확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러한 기대를 당연히 가질 수 있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거기에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점자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고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그 서식에 점자 속성이 부여되고 시각장애인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병원을 통해서 메일로 점자 파일을 받을 수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데 이처럼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그리고 교육,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그런 많은 민원문서에 저희 점자 그 솔루션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로 이제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야기해 주신 부분 건강검진 결과 네네. 시각장애인들은 사실상 옆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줘야지 네, 알 수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건강검진은 받을 수 있지만 네네. 본인이 못 보니까 네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자기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네네. 이 부분은 정말 저는 뭐 엄청난 부분이라고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특히 건강검진 결과서가 네. 일반 문서에 비해서 표가 굉장히 복잡하고 맞습니다. 각각의 병에 대한 그러한 이제 단위나 네. 이 용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소리로 듣기보다는 반드시 읽어야 하는 그러한 이제 문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조소윤 대표님, 또 박구성 대표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JHK 메디컬 사이언스, 또 AT 소프트 두 기업 모두 앞으로가 더욱더 좀 기대가 됩니다. 네. 향후에 공공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현재 제품이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추후 목표 또 안 들어볼 수 없을 텐데요. 우선 박구성 대표님. 아, 예. 네. 최근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자 활용하는 인구가 많이 줄어든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잘 아시겠지만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창제하신 훈민정음과 같이 이 한글 점자를 훈맹정음이라고 하거든요. 네.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 점자가 널리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많은 증명서나 고지서 또는 뭐 판결문 이러한 법적인 문서, 개인 정보가 포함된 그런 많은 문서에 점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 솔루션이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특히 이제 그 민원 문서용 리포팅 툴과 연동하는 제품뿐만 아니고 많은 이제 문서를 생성하는 아레아 한글 또는 MS 워드 등과 연동하는 그러한 제품 개발 그리고 또 전자문서화되는 그 즉 PDF로 변환되어서 유통될 때 그 PDF 파일 안에 점자가 같이 포함되어서 유통되도록 하는 그래서 이 점자가 널리 많은 전자문서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러한 솔루션 개발을 통해서 점자가 이제 확산되는
그러한 이제 저희는 그 창의 혁신형 사회적 기업으로 크게 성장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정부 기관들이 특히나 좀 관심을 많이 네. 서비스, 대민원 서비스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소윤 대표님도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아, 저희는 출원한 특허하고 원천 기술 바탕으로 해서 치매 진단 키트 사업 개발을 완수해서요. 그리고 10년 후 치매 발병 시점을 5년 이상 늦추고 중증 치매 환자 증가 속도를 50% 감소시키는 것이 저희 JHK 메디컬 사이언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치매 진단 키트 회사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출연해 주신 조서윤 대표님, 박고성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로 창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대표님들 모습 보니까 저도 에너지를 얻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JHK 메디컬 사이언스와 AT 소프트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관련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메일 주소와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